커피 한번 내려볼까? 잘 부풀어 먹는다. 사장님, 근데 뜸은 왜 드리는 거예요? 왜냐니, 당연히 하는 거지. 챔피언들도 다 하잖아.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? 님 기본이 안 됐다, 기본이. 당연하다니까. 당연한 게 이유가 있나, 기본이지. 제가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지. 이유가 있을까요? 뭐고? 니크벨 몇 년 했노? 어? 누구한테 배웠어?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? 그냥 하란 대로 하는 거지. 뜸 들이기 참 중요하죠. 뜸 들일 때 커피가 부풀러 오는 순간 그때만큼 두근거릴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커피와 물이 처음 만나는 이 순간 정말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. 하지만 오늘 조금 불편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솔직히 다분히 주관적일 수도 있고 이 영상을 잠깐 스치듯이 보고 잊으셔도 좋습니다. 하지만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. 뜸 들이기는 허상이다. 시작해볼까요? 어느 날 커피 추출을 하고 사람들이 추출하는 것을 보다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. 뜸 들이기는 어디까지가 뜸 들이기인 것인가?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뜸 들이기, 18g 원두를 쓰면 36g까지가 뜸 들이기인 것인가? 아니면 70g을 부으면 뜸 들이기인가 아닌 것인가? 그렇다면 원포어로 커피를 한 번에 다 추출하는 방식은 뜸 들이기로만 추출하는 것인가? 뜸 들이기를 몇 초 해야 커피가 더 맛있는 것인가? 아니면 더 효율적인 것인가?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블랙로드에서는 사람들을 모아서 실험을 많이 해봤죠. 오늘은 간단한 실험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하리오를 이용해서 4번의 추출을 해봤는데요. 첫 번째 비교군우를 위한 정상 추출입니다. 모든 4번의 추출은 16g의 원두를 쓰고 총 240g의 물 그리고 94도의 물온도를 사용했습니다. 가능하면 비슷한 총 추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2분 정도의 추출 시간을 유지를 했고요. 정상 추출은 40g의 물을 먼저 투입합니다. 그래서 30초 뜸을 들이고 그 다음에는 100g씩 물을 나눠서 붓는 추출 방식을 취했습니다. 두 번째는 초반에 180g의 물을 바로 넣습니다. 그리고 1분 5초가 되었을 때 60g의 물을 넣으면서 추출을 마무리합니다. 그래서 두 가지 커피의 1번, 2번 추출은 10초 정도 차이가 나는 정도로 비슷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. 세 번째 추출은 반대로 60g의 물을 넣고 30초 뜸을 들인 뒤에 180g의 물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추출을 했습니다. 마지막은 반반 추출, 120g 그리고 30초 후에 120g을 붓는 추출을 했죠. 자,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? 이 표와 같습니다. TDS는 반반 드립을 제외하고는 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.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반반 추출한 커피도 TDS가 0.5 정도 낮게 나온 편이죠. 테스팅을 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반된 의견을 내놓기도 했고 솔직히 말하자면 종잡을 수 없는 감정평가를 표현했습니다. 정말 극단적인 추출들이었지만 여기서는 물온도, 총추출 시간, 분쇄도, 원두의 양 이런 것들을 컨트롤을 했던 것이죠. 그 결과 생각보다 비슷한 결과치를 얻게 된 것입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에이 무슨 소리야, 뜸 들이는 게 당연히 더 맛있지.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아니면 집에서 정확한 그람수와 정확한 분쇄도 조절, 온도 그리고 추출 시간을 정확하게 맞춘다면 생각보다 뜸 들이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추출에 있어서 모든 원두가 잠기는 것도 꽤 중요하긴 할 것입니다. 하지만 그런 조건들이 비슷하게 맞춰졌을 때는 뜸 들이는 것에 대한 초점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 정도를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얼마든지 반대 의견들은 제시해 주시고 데이터를 말해 주시면 저희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 영상에 더해서 저희가 여러 사람들과 실험을 했던 데이터도 같이 공개를 하겠습니다. 저희가 실험을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웠던 게 생각보다 변수들을 컨트롤한다는 것, 딱 뜸 들이기의 차이만을 비교한다는 것이 너무도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추출 도구를 통해서 실험을 해봤는데요. 첫 번째는 클레버입니다. 클레버를 사용해서 뜸 들이는 시간들을 바꿔가면서 추출을 해봤었죠. 근데 사실 생각보다 선형적인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. 총 추출 시간과 약간의 연관성은 있어 보였지만 뜸 들이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추출 수율이 높다거나 TDS가 높다던가 관능평가에서 여러 사람들이 일치하는 결과를 낸다던가 이렇지는 않았습니다. 두 번째, 에어로프레스를 통해서 정확한 시간을 맞추는 실험도 해봤습니다. 뜸 들이는 시간을 다르게 하고 교반이나 모든 것들을 똑같이 한 뒤에
추출 시간조차도 압력을 통해서 똑같이 만들었던 추출도 해봤죠. 근데 이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. 뜸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더 높은 TDS가 나오진 않고 약간의 중구난방식으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. 맛봤을 때도 비슷합니다. 농도의 차이를 인식하는 정도지 뜸 들인 것을 찾아내는 그런 사람들은 잘 없던 것 같았습니다. 그 외에도 오리가미와 하류를 통해서도 이런 실험들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뜸 들이기의 영향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이죠. 물론 저희 실험에도 빈틈이 많을 것입니다. 하지만 뜸 들이기보다 기본을 지키는 것, 추출 시간과 커피 추출에 이뤄지는 중요한 인프라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커피 맛에 더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. 자, 이런 실험 결과 재밌으셨나요?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실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철저하게 한번 실험을 해보고 또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